모두들 털하입니다. 내 친구 노키드. 네. 이제 이름 개명하셨죠. 불키드. 네. 꽃마비 작가님 이후로 다들 그렇게 네. 멀티 페르소나를 네.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종범, 일종범, 이종범, 털종범 이런 것처럼. 불키드 작가님. 네. 불키드 작가님과 불친 작가님이 운영하고 있는 삐약삐약북스에서 네. 원래 지역의 사생활 99 시리즈를 펴내고 계셨어요. 야, 저런 종류의 이야기로는 최초로 오늘의 우리만화를 받은 작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시리즈가 워낙 9편을 만들어야 되고 작가님들이랑 조율도 계속해야 되고 힘드니까 한을 쉬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작년에. 그랬죠. 근데 이걸 내셨습니다. 지금. 음악의 사생활. 음악의 사생활 아니에요? 음악의 사생활. 음악의 사생활입니다. 지금 직업이 몇 개인 거예요? 음악의 사생활이면. 네. 그렇습니다. 음악의 사생활이고요. 음악의 사생활 99 이 시리즈가 펀딩을 시작했고 또 북페어에서도 판매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삐약삐약북스는 불친 불키드 작가님이 이제 전북 군산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독립만화 출판사인데요. 독립만화 출판사 중에 가장 뭐랄까 뜨겁고 네. 빨리 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생활 시리즈를 기획하고 출판하시면서 이름을 알리셨고 지금 꾸준히 작업물을 계속 내놓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음악의 사생활로 여기 보이시다시피 전자양, 이랑, 신승은 이 세 명의 음악가가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멋지다 정말. 네.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소개해 주신 문구를 보면 내가 좋아했던 그 가수들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을 주제로 음악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음악신의 흐름 이걸 함께 정리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식교양 만화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LP 같잖아요. 네, LP판처럼 이거 심지어 가운데 뚫려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 자재물로 봤어요. 근데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와, 너무 갖고 싶게 만든다. 맞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많이 먹으셨겠는데? 왜요? 아. 인쇄소에서 너무 싫어하셨겠는데? 너무너무 싫어하죠. 네. 근데 설득해서 만들어냈고 그렇습니다. 지금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같이 이제 음악에 또 한 달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하던 만화가, 만화하는 음악가 등등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굉장히 설레죠. 불키드 작가님도 본인이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역의 사생활 99가 수도권 집약적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역의 면면을 좀 조명하는 작품이었다면 그렇죠. 이 음악의 사생활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음악하면 일단 아이돌 시장 위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보죠. 네. 근데 그 안에서 독립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명했다. 그리고 그게 그 조명한 게 독립 만화 출판사다. 얼마나 멋집니까? 네. 일관성이 있죠. 이 이게 자체만으로도 딱 전자양이랑 신승은 이름만 들어도 음악 좀 들으시는 분들은 설렐 만한 이름 아닙니까? 옆에 보면 연도가 써 있어요. 2000년, 2010년, 2012년에서 그렇죠. 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한국 음악에서 되게 중요한 시간대였잖아요. 2010년대가 그렇죠. 그때를 좀 조명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불키드와 이 불친 작가님과 또 어디냐 삐약삐약북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더더욱 부자가 되어라. 펀딩은 10월 20일까지 진행되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시고 펀딩하시면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